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김성애 주무관 연결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 인정이 올해 목표한 매출액 40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감귤류가 27억 원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외 수산물과 축산물, 여러 가공식품 등 모든 품목이 골고루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새로 선보인 고당도 청포도 샤인머스켓도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성과의 이유로 제3자 통합물류 시스템 도입을 꼽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지난 추석 기획전에서 태풍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았고 2,700만 원의 농가 택배비 부담을 덜어 작년보다 두 배가 넘는 약 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인정에 입점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보니까 물류비도 많이 절약이 되었고 또 그게 또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서귀포 인정에서는 이제 자체 이제 인정몰을 운영하면서 농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고객 응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대처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산에 더 집중을 해서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한라봉 마켓 테스트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플랫폼 아마존에 브랜드관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온라인 수출 사업에도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어르신들의 건강 놀이터 놀팟을 조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놀팟이란 놀다와 밭 또는 장소를 가리키는 제주어 팟을 합친 말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이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문부공원과 제석공원, 삼다체육공원 등 세 곳에 조성했습니다. 놀팟은 기존의 공원과는 달리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몸 상태에 맞춘 저강도 야외 운동 기구와 파고라 등 휴게 시설을 겸비한 어르신들의 최적 공간인데요. 지난 23일 삼다체육공원에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놀팟 신행 기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영감님이랑 같이 아침에 이 운동장만 두 서너 바퀴 돌고 갔는데 이제 놀팟 기구도 제가 오늘 배우고 했으니까 잘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운동 지도 인력을 배치하고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놀팟이 그 어르신들의 맞춤 공원인 셈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편안하게 찾아가셔서 좀 건강하게 또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청소년의 진로와 미래의 꿈을 담은 2022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 잡다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공동 주최하고 꿈키 교육문화원이 후원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특히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e스포츠 경진대회, 로봇과 드론, 메타버스 등 미래 신직업에 대한 체험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소프트 관련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 체험을 해보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되게 확실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합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의 장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제9회 아름다운 간판상을 공모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되거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간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서귀포시는 이런 간판에 대한 개선 사업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간판을 찾기 위해 해마다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간판을 설치한 광고주나 광고업자, 디자인 설계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출품된 간판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시민 투표를 거쳐 가장 서귀포다운 간판, 조화롭고 창의적인 간판 등을 최종 선정할 예정인데요. 선정된 간판은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각각 시상금과 상패가 수여되고 서귀포시 대표 간판의 홍보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귀포시청 도시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